사실은 미친 듯이 막 변하는 지난 20년간의 서울에서 거짓말처럼 그대로였던 저에게는 청춘의 박물관 같은 곳이었습니다. 그런 게 아남동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우로서 늘 되게 감사한 마음을 5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마지막을 맞이한 홍보관.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던 홍보관.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 기분이 잊혀질 홍보관에 대한 아쉬움인지, 다가올 인문사회관에 대한 기다림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, 홍보관의 첫 발걸음부터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돌이켜보면 모두 한순간이었지만 모아보니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.